안녕하세요, 친구들. 저는 오늘 택배가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. 뒤에 제가 옷 벗어놓은 게 그대로 있네요. 이거랑 이거 두개 왔거든요. 제가 암컷 베타들을 시켰어요. 요 어항을 다시 제가 리셋을 시켜가지고 암컷 어항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. 한번 개봉해 보도록. 첫 번째 상자 개봉을 해볼게요.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. 제가 오늘 외근을 나와가지고 밖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들어오는 길에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와, 정말. 집에 뛰어왔습니다. 짠짠짠. 하나는 제가 루 아쿠아에서 시켰고요. 하나는 칼루타 아쿠아에서 시켰습니다. 막 뜯느라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. 어디가 칼루타, 어디가 루 아쿠아였지? 생물을 보면 알겠죠? 오, 여기 위에 고기가 들어있네요. 아, 여기가 칼루타인가 본데? 두 마리 온거 보면은 칼루타 아쿠아예요. 조심스럽게. 짠! 암컷 갤럭시 코이 암컷 베타고요. 한 마리도 제가 코이 베타를 데려왔어요. 나머지 한 마리도 코이 베타인데 아직 색깔이 돌아오지 않았어요. 물맛 때문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지금 온도가 바깥의 온도랑 물 온도가 아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물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. 나머지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큰 생물. 아, 이 친구는 금어를 데려왔거든요. 두 마리가 암컷이었고, 이한 마리는 금어를 데려왔습니다. 금어가 저는 두자 어항에 세 마리 정도 키우려고 잡았는데, 요즘 금어 어항에 물에 녹조가 찾아왔어요. 그래서 한번 물을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, 이 친구가 저 물의 환경에 좀 적응을 해주고 나서 한번 물을 천천히 정화시켜 줄 겁니다. 아마 수놈끼리 살아서 그런지 물 색깔이 이게 탁해지. 아주 잘 살아서 왔네요. 크기는 요 정도 한 10cm 이내의 크기의 친구인 것 같아요. 물도 아주 따뜻하게 잘 와가지고 한번 이 친구도 넣어주겠습니다. 금어항은 제가 따로 얘가 적응되고 난 후에 보여드리도록.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색깔이 빠져가지고 빨리 적응시켜줘야겠어요. 그러니까 넣어줄게요. 나와라. 좀 적응을 시켜야겠네요. 넣어서 적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나오렴. 저는 잘 씻은 알몬드 잎을 한반 정도 잘라주고요. 잘라줍니다. 알몬드 잎 되게 오랜만에 넣어요. 제가 초반에 키울 땐 알몬드 잎을 애들한테 넣어주긴 했는데, 안 넣어줘도 잘 사는 애들은 잘 살더라고요. 그래서, 이 친구들은 좀 적응이 좀잘 되도록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. 데려온 지한 4일 정도 지난 암컷들입니다. 코이랑 갤럭시 코이 애들 두 마리 데리고 왔는데,
이렇게 발색이 다 들어왔어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? 안에 원래 있던 주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겁나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서열 정리를 했는지 이제는 좀 잠잠해졌어요. 위에 보실까요?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애들이 잘 시간이에요. 지금 12시가 돼 가거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